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C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안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안 리스크를 단속하고 사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1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정보 보안,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ISO 3개 부문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업비트는 ISMS와 함께 ISO 27017, ISO 27018 인증까지 확보한 첫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서구 두나무 대표는 ISMS 인증에 이어 국제표준인 ISO 3개 부문의 인증까지 획득하게 되면서 업비트의 정보보안 역량을 국내외로 인정받게 됐다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 정보 보호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비트 외에도 고팍스, 코빗, 한비코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국제표준 정보 보호 인증을 받으며 보안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질수록 거래소들의 보안성은 더욱 확고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미국 포브스가 내년 암호화폐 시장의 네 가지 트렌드로 STO, 대체 투자 상품의 부상, 분산형 생태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창출, 하이브리드 모델 등을 제시했습니다. STO는 증권형 토큰 공개를 의미합니다. 최근 유동성이 뛰어난 증권형 토큰이 새롭게 각광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투자 상품의 부상도 STO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년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 상품을 더 많이 찾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한 분산형 생태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큰 관심을 받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B2B와 B2C 전자상거래를 결합한 B2B2C의 등장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는데요. 즉, 기존의 생산자와 소비자로 단순히 나뉘던 구조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돼 더욱 세밀해지고 복잡해지는 구조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까지 범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현실 금융시장을 연결해주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기술을 입혀 암호화폐 전송과 결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은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유럽 특허청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세 가지 상표를 특허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샘 모바일은 관련 특허를 토대로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콜드월렛 앱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지문 등의 생체 정보로 로그인하는 삼성패스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접목해 보안성을 더욱 높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HTC와 이스라엘의 시린 랩스 등 세계 각국에서 블록체인 스마트폰이 속속 출시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곳이 많지 않은 데다 완성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의 블록체인 특허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